뭐야 있었어. 아, 잠깐만요. 수기 누나 뭐라 했어요 아까? 응? 수기 누나가 사랑한 거지. 아, 자 보시죠. 보시죠. 친구가 또 보자고 하는 거 아니지? 우린 언제 만나? 아, 여기는 내 베프 보름, 그리고 여기는 승민이. 나 승민이랑 키스했어. 너무 순식간에 당해버려서. 정말 아니야. 우리 사귀. 보름이면 무슨 우리 아무 문제 없었지만. 그날 이후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. 여보세요? 야, 서연아, 너 괜찮아? 야, 그날 진짜 놀랬어. 웬일이니 진짜?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린 솔직히 보름이 걔 그럴 줄 알았어. 이제 제3들의 증언? 걔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장난 아니었잖아. 네 앞에서 둘도 없이 친한 척하면서 우리한테 네 욕을 얼마나 했는데. 와, 이거 뭐 이거 반전이 몇 개가 있는 거야? 열등감이 있었어. 아,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. 그냥 알아서 걸러들어. 남자 관계가 어떻다는 둥, 해프다는 둥. 아, 얼마나 험담을 하던지. 야, 예전에 네가 교수님들한테 꼬리쳐서 학점 땄다고 소문낸 거. 그거 걔야. 이걸 왜 이제 얘기해주니? 아까 둘이 이제 워낙 친했을 땐 말을 못했다가. 게다가 걔가 널 얼마나 질투했는데. 너 하는 거 다 따라했잖아. 나중엔 웃는 표정까지 따라하는데. 와, 진짜 대박 소름. 솔직히 서연이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? 모르긴 몰라도 걔 네 남친한테 당한 거 아니야. 지가 했으면 100번도 더 했을걸? 설마 벌써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? 아유, 기집애. 말도 안 하고 언제 다시 합쳤대? 정말 미안해. 동창에게서 전해들은 충격적인 친구의 얘기. 남친의 말은 사실이었어요. 야,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, 그래서. 그래. 이건 명백히 친구를 잘못 사귄 이거. 거네. 아, 근데 저는 그거 정말 주변에 이렇게 예쁘고 뭐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너무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 사실은 걔를 더 응원해주고 너 잘 돼서 좋다 이렇게 좀 하지. 배우고 싶고. 아니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원래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응원을 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잘 되면 질투 나지 않나요? 살짝 질투가 나죠. 난 질투 나던데? 질투 안 나. 근데 아까 그 보름이는 얘가 너무 잘 되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꾸 이렇게 얘를 자꾸 이렇게 이간질시키고. 그런 심리는 뭡니까? 저는 그냥 정상적인 관계나 정상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크게 매력을 못 느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이를테면 내 자아는 실제 자아는 요만한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이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갭이 있잖아요. 이 차이를 어떻게든 이제 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성취감이 더 큰 거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옆에 짝이 없는 사람보다 짝이 있는 사람이 걔를 버리고 나한테 오면 그게 더 자극적이고 성취감이 크잖아요. 자, 그럼